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벌써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서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들지요. 자, 벌써 우리는 5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날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아, 공부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니, 날은 또 왜 이렇게 맑은 거야? 아니, 유독 또 수능을 앞둔 그 해는요. 아니, 짱나에 그냥 비도 안 내리고 해가 쨍쨍합니다. 그냥 나가 놀고 싶게, 그지? 아닙니다. 우리는 안 돼요. 편견입니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곧 우리는 모의 수능 6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힘을 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모의고사와 비슷하지요. 하지만 올해 수능 이 난이도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자, 또한 이 재수생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같이 치러보는 시험으로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6평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지구과학원을 정말 퍼펙트하게 정리했어? 완벽하게 정리했어? 아니잖아. 지금 고작 그냥 개념을 좀 다져놓고 기출문제 몇 문제 풀어본 것이 다라면 너무 큰 기대도 그리고 실망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계속 그날 11월 14일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뛰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실망하는 마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평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되는 것이지요. 3월 그리고 4월 이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조금은 알았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부족한 단원의 내용을 조금 파악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구과학원은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지. 뭐 1, 2, 3단원의 비천체 파트, 4단원의 천체 파트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단원은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용어들은 잘 정리를 해놨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들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단원의 지구기후변화 외적 요인은 천체 단원과 융합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천체. 아, 천체는 진짜 어려워요. 천체는 우선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우리는 천체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천체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천체를 잘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잘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적경이 뭐니? 그리고 저기가 뭐야? 지평좌표계는 뭐야? 남중고도는 뭐야?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야 되고요. 또한 지구력과 같은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이 난이도가 쉬운 문제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단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천체의 감을 익혀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떠한 천구를 그렸는지 그리고 이 보기를 해석할 때 어떠한 개념을 사용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 남중고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비교합니까? 그렇지요. 적위를 비교해야 됩니다. 또한 태양보다 먼저 뜨거나 질 때를 비교할 때는
뭐 태양의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약간은 이 기계적으로 유형마다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익혀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장풍의 강의인 이 지구력에서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라도 진짜 수능처럼 시간 배분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수능 실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현역 수험생이라면 수능을 치러본 경험이 없을 것이지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더 긴장을 할 것이고 긴장을 하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수능 때 지나치게 너무나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면 와 이건 진짜 땅치고 후회해야 되고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어. 억울하겠지요. 그 육평은 수능과 출제 기관이 같습니다.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즉 육평은 수능 전,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것이지요. 수능까지 남아있는 두 번의 기회, 육평, 구평.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제 수능을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육평을 치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육평의 등급으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그 육평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단원을 꼭 확인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지원 공부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린 이 육평의 경험을 바탕으로 9월에 더 발전하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완성을 이루면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6월 모평 시험에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능에 대해 점검해보는 그리고 또한 반성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흑만이들 진심으로 장풍이가 응원을 합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자존감 떨어뜨리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흑만이들 끝까지 이를 악물고 화이팅!